상식 만 가지 사연을 세무사들이 꼭 집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황현아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흔히들 엄빠 찬스라고 하죠. 엄빠 찬스. 네, 이 찬스를 쓴 분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네.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입니다.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했는데요.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왔네요. 저희 금전거래 내역을 열어보겠다는데요. 신혼집은 저와 아내가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았고요. 모자란 돈은 저희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는데요. 국세청에서 다시 소명하라고 하네요. 이유를 몰라 답답합니다. 아, 신혼집을 마련할 때 부모님께 돈을 빌린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청년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사실 집을 샀는데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예, 세무조사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고요. 소명에는 총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오는 게 3단계 세무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무조사라 그러니까 좀 무서운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한 장짜리 서류에 주택자금이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청은 조사 대상을 통보해서 2차 소명을 요구합니다. 아... 네. 증빙 서류가 많긴 해도 그래도 이때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그 자금 소명하는 것으로 그 가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2차 소명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청은 과세관청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세무조사가 3단계 그 자금 출처 조사에 해당합니다. 세목은 증여세 세무조사라고 쓰여 있지만요. 사실상 최대 3년치까지 자금의 출처와 운영을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부동산 취득 자금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 소비 내역, 심지어 주식을 파고 산 내역까지 전부 조사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서는 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하는 주택취금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3단계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좀 불안정하다 그러면 구청에서 조사 대상으로 통보가 오고요. 이것도 소명이 잘 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으로 세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3단계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규제 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그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 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시는 게 맞지만 이 외의 지역들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6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취득하실 때 요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 의무가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시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한번 잘못 쓰면 지금 2차, 3차로 조사를 당하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잘 쓰는 건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양식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직접 네. 가지고 오셨군요. 네네네. 네.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양식이고요. 우선 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게 됩니다. 부부 공동소유라면 두 장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그 자금 조달 계획을 보시면 자기 자금과 차입금, 자기 자금은 자본이고 차입금 등은 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선 자기 자금 항목을 보면요. 예금액이라면 잔액 증명서가 증빙 서류가 될 것이고요. 증여 또는 상속이라면 해당 신고서 등이 증빙 서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처금 대금은 기존에 살던 집의 매각 대금 또는 보증금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 등 부채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는 주택담보대출 항목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에 따른 대출 약정서를 증빙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대출이 나온 경우에는 그 밖에 대출에 적으시면 되고요.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 지원금 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이라고 하면 현재 매수하고 있는 주택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뜻하므로 갭투자 시 적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차임금은 4인간 거래한 금전 소비 대차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 자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차입금이나 기타 자금이 얼마인지를 나눠서 잘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께 손을 빌리지 않고 그냥 다 내 자금으로 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자금 계획을 좀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아무리 우리가 고연봉자라 하더라도 2030 신혼부부가 평균 10억 원에 육박하는 서울의 집을 사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은행의 대출을 뭐 많이 받더라도 네, 사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때 무상으로 받으면 이제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 거고 빌려주는 형태로 돈을 받으시게 되면 차용이 될 텐데요. 특히 이 증여의 경우에는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직계비속이 10년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024년부터 시행된 이 혼인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또 활용하시면 1억 5천만 원만큼은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증여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용입니다. 아, 빌리는 거? 네네. 부모 자식 간의 동거래는 원칙상 차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 간의 동거래는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이죠. 맞아요. 예, 흔히들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에 해당하고요. 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고들 뭐 얘기합니다. 역산하면 원금이 한 2억 1,7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거는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때나 해당되는 얘기고요. 애당초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까지 봅니다. 과연 제3자 은행이 그 돈을 빌려줬다면 담보도 없이 이자도 없이 그 돈을 빌려줬겠냐. 그렇죠. 예, 네. 가족이니까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국세청은 예. 그렇게 좀 의심을 가진 눈초리로 바라본다는 그렇죠. 말씀 같아요. 예. 그럼 이거를 차용으로 꼭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차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차용증인데요. 아, 차용증. 네, 네. 해당 차용증을 보면 차용 기간이 100개월로 장기간이고요. 별다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치 기간을 1년을 두어서 실제 조사가 나왔을 때에는 원금 상환 이력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차용일에 작성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차용임을 부인당하고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4인 간 계약은 민법상 분류식 행위에 해당하여서 차용증은 필수 요소가 아니고요. 차용증 작성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툼이 있을 경우를 위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4인 간 채무입증 서류로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하나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할 것 같은데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지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차용증을 그냥 잘 쓰기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안 빌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차용증을 잘 쓰셔야죠. 예. 그 위의 케이스는 결국 차용임을 입증하여서 과세예고 취소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의뢰인이 오시면 차용증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단 차용증 작성은 세무사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 작성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첫째, 원금 상환 기일은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둘째, 이자를 설정하고 그 이자를 명확하게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까지 마쳐라. 셋째, 담보 설정서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예를 들어서 원금과 이자를 약정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인이 그 부담을 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계약서에 쓰시면 되고요. 넷째, 작성일을 명확히 하라입니다. 차용증을 이제 공증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건 이제 변호사 일로서 수수료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는 그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법이 있고요. 우체국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한 장당 6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두 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관계니까 이자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반드시 지급해라. 네. 그러면 이자 설정은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법상 당좌 대출 이자율이 4.6%입니다. 그러나 사실 4.6%까지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무이자일 경우에는 원금 상환 이력을 남길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자 설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저리로 설정한 이자하고 그리고 아까 4.6%로 계산한 이자율의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이 넘으면 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차용 원금이 큰 경우에는 미리 그 세무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적절한 차용증을 잘 쓰고 실제 돈을 빌리고 이 원금에 대해서 갚은 기록도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우리가 차용증만 써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면 사실 빌린 게 아닌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차용을 주장해서 인정받기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 상환 이력을 꼼꼼하게 남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조세 심판례나 다양한 판례들을 확인해 보면 원금과 이자의 상환 내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차용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가득한 국세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상환 내역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생 부모님 돈이라고 안 갚겠다 이런 생각으로 차용증을 쓰셨다면 좀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우리 사연의 주인공은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왜 세무조사가 들어왔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한 장짜리나 아니면 2차로 소명했던 단계에서 명확치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뭐 부모로부터 받은 돈인지 아니면 주식 또는 코인을 통해서 번 돈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내지는 근로소득으로 번 돈인지 간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무조사가 실시가 되면 그 통장 내역, 3년치 통장 내역을 다 들여다보게 되고요. 거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얼마만큼 국세청이 어디까지 무슨 자료로 어떻게 보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보통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에 요청을 하면 상대방 계좌번호까지는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는요. 상대방 계좌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적용명을 갖다가 거짓말로 쓰거나 이럴 수도 없고요. 드러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조사가 들어오냐면 입금 내역을 다 합칩니다. 만약에 3년치 조사 내역을 합친 그리고 제 소득금액 증명원의 소득을 비교를 합니다. 신고된 소득. 네, 예.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난다. 그럼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소명이 안 되면 증여 추정으로 과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오는지 양식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 요구서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뒷장을 넘기면 일단 총괄로 재산 취득 자금의 운용과 원천을 다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운용은 차변이고 원천은 대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증빙과 원천이 어디서 났는가까지 다 소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뭐 주식을 샀고 팔았으면 그 산 내역도 다 합치고 판 내역도 다 합쳐서 그 내역을 갖다가 증빙을 해야 됩니다. 금융자산도 이 3년치 나온다고 하는데요. 계좌잔액 증명서를 갖다가 다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 등 상환 내역이 있으면 그 금융기관이든 사인 거든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도 증빙을 해야 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는 거는 자금의 운영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국세청에서 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지금 서류 작성을 한번 제대로 안 했다가 굉장한 낭패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납득을 시킬 수가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다들 꼭 기억하고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사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환 세무사님. 네.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의 사연인데요. 서울에 시세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도 있기 때문에 사실 남에게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조금 저렴하게 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식에게 이 아파트를 파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최대한 저렴하게 주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까지 싸게 팔아야 자녀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절세까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이게 참 집을 남한테 팔 때는 되게 비싸게 팔고 싶은데 자녀한테 맞습니다. 팔 때는 되게 싸게 팔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게 지금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싸게 그냥 팔면 안 되나요, 세무사님? 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공짜로 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죠? 증여세가 나오죠. 맞습니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현금과는 조금 다르게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까지는 싸게 양도해도 된다라고 일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증여이익이 그 이상이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연자분은 서울에 10억 원 가량 되는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를 얼마에 내놓는 게 좋을까요? 시가가 10억 원이니까 네. 좀 아까 말씀드린 산식에 의해서 시가의 30%와 3억 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동일하게 3억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에게 최소 현금 7억 원은 받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자녀에게 싸게 팔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서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과세된다라고 짚어봤잖아요. 그런데 증여세를 말씀하셔가지고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네, 맞습니다. 흔히들 그러면 7억에 거래했으니까 내 양도가액은 7억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소득세법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요지는 세금만큼은 시가대로 내야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때 계산법은 7억이 아닌 10억으로 해야 됩니다. 아까 3억 내진 30%는 증여세 문제만 없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만약에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면 12억까지 비과세가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총 세금에 대해서는 비교과세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조언을 받길 조언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가로 양수를 하더라도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그런데 분명히 양도세도 과세된다고 했는데 왜 증여세 이슈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한테 지금 공짜로 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10억짜리 시가 부동산을 자녀가 일반적인 부동산에 가서 취득을 하게 되면 10억 원에 그대로 현금을 주고 사야 하는데 네. 부모님에게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7억 원에 산 거잖아요. 싸게 산 거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3억 원에 대한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증여 이익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의 30% 혹은 3억 원 정도까지는 그래 부모 자식 간 조금 싸게 팔아도 내가 증여 문제 삼지 않을게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고요. 네네. 달리 말해서 자녀가 현금 흐름이 만약에 6억 원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7억까지 증여세가 없는 건데 6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이 1억 원만큼은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싸게 팔 때 고려해야 될 다른 세금은 있는지 또 이런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팁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좀 세 가지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집을 양도하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가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가 약 2억 2천만 원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부모 자식 간 매매 거래로 돌리게 되면 12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절세 포인트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녀가 매매 대금을 7억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한 푼도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6억 원까지 지급하게 되면 증여세가 일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에는 1억 원에서 부모 자식 간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10%, 즉 증여세는 한 500만 원 정도 부과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취득세인데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는 지방교육세까지 합해서 4% 정도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시가 10억 주택의 경우에는 3.3% 정도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도 조금 더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싸게 주택을 양도했다. 그럼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고 자녀는 싸게 사온 만큼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분명하게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이 대금 7억 원에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7억 원을 있어야 부모님한테 주죠. 자녀가 7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7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시 부모님한테 빌려도 되나요, 세무사님? 아, 이게 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대금 이체 증빙이 없으면 등기 이전도 불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님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사게끔 하면 가장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건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매매로 집을 샀으면 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가름하셔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출을 받기도 요즘 여의치가 않은데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아, 정말 자녀가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면 너무 욕심을 내진 않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어떤 갭투자 방식이나 아니면 조그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 대신에 그 부동산을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7억 원을 부모님한테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갭투자 방식,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건가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는 전세 낀 매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가 10억 원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을 통상적으로 한 60% 정도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가 6억 원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녀는 일반적인 제3자 거래에서는 현금이 4억 원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부모자식 간 저가 매매 거래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액을 7억 원에 설정할 거고 전세가 6억 원이 껴있으니까 자녀는 1억 원의 현금만 부모에게 주고 집을 시가 10억 원의 집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자녀가 부모 통장에 먼저 매매 대금 7억 원을 넣고 그리고 부모가 다시 이제 전세인한테 받아가지고 6억 원을 다시 자녀 통장에 넣는 이런 것까지도 다 금융거래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좀 정확할 수도 있나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거래를 하진 않고요. 네. 일반적으로 전세입자가 껴있는 경우에 우리가 3자 거래 일반적인 갭투자 형식을 생각을 해보면 시가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6억이 설정돼 있으면 4억 원에 대한 부분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지급을 하고 그 전세입자의 6억 보증금은 그대로 내가 떠안는 성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부모자식 간 저가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케이스에서 매매가액을 7억 원으로 설정하고 전세가 6억이 껴있으니까 자녀는 1억 원에 대한 현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진행을 겁니다.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제 제3자와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가정거래가 아닌지 그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도한 게 맞다. 네, 이렇게 예, 확인을 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물을 통한 맞교환 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집을 바꾸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살다 보면 부모가 조금 더 비싼 집을 가지고 있고 자녀가 싼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리고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현금은 더더욱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너가 가진 부동산과 내가 가진 부동산을 바꾸는 형태로 증여를 실행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로는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의 집에 살고 있고 부모가 자녀의 집에 살고 있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만나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맞교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주택을 새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주어지는데 이 기한 내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처분을 해야 하는 수요를 가족 내에서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맞교환 수요가 또 발생하기도 맞교환 합니다. 맞교환 방식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집을 저렴하게 파는 저가 양수도 거래 시에 유의할 점을 우리 황현아 세무사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는 시세대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그 제3자 거래와는 달리 대금이체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되어야지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녀의 자금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내 집을 물려주는 방법이 상속과 증여뿐만이 아니라 저가로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는 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님의 사연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입니다.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재산이 꽤 있는데요. 남편은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둔 재산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15억 원가량의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제가 온전히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어차피 우리가 부부이니까 공동명의로 하자고 합니다. 종부세를 낼 때나 나중에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다며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제 돈이 100% 다 조달이 되는 건데도 세금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남편이 지금 공동명의를 요청하는 지금 그 이유가 좀 굉장히 이유가 좀 굉장히 좀 빈약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15억이나 되는 신혼집을 내가 해오는데 남편이 공동명의까지 하자고 요구를 한다. 이거 지금 결혼을 해야 돼요, 세무사님? 그래도 신부님께서 결혼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 같습니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결혼할 때 항상 갈등을 겪는 게 물론 집이라도 해올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연자 분께서는 참 그래도 운이 좋게 집이 있으신데 공동명의, 사실상 공동명의에 대한 세금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자, 그냥 서류에 이름 하나 끼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남편과 함께 공동명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리 없겠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시죠? 아닙니다. 네. 사연에서 이 구매하고자 하는 이 주택의 규모가 사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이 고가주택 12억 원의 기준도 훨씬 훌쩍 넘어서는 15억 원 상당의 주택이잖아요. 네. 공동명의로 이렇게 15억 원짜리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원칙은 각자가 7억 5천만 원씩 조달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가 100% 자금을 모두 댄다면 아내가 7억 5천만 원만큼 남편에게 증여를 한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부간 증여 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연에서는 아내분이 100%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7억 5천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네. 주의할 사항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취득일 기준으로 갖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증여 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 예. 아, 그런 문제도 예, 있었네요. 그래서 혼인 신고를 예. 결혼식 전이라도 미리 하시거나 하는 거 주의 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지금 순탄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결혼이 혼인 신고까지 지금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지금 공동명의면은 그냥 집주인의 이름만 등재를 시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지분을 뭐 50대 50 이렇게 쪼개져서 등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동명의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쓰게 되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2분의 1 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등재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15억의 절반 하면 7억 5천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거는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증여세도 아내가 낸다 그러면 이건 뭔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증여세는 이제 네. 납세의무자가 예. 증여를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신 분 네. 결국엔 해당 사례에서는 남편분께서 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증여를 받은 남편이 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남편이 증여세까지 내고 싶지는 않다. 그냥 우리 증여 공제되는 6억 원까지만 좀 하자. 이렇게 지분을 좀 나눌 수도 있을까요? 아, 그렇죠. 뭐 꼭 5대 5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이 케이스를 계산해보면 아내분이 60%, 남편분이 40% 지분을 취득하면 남편에게는 정확히 6억 원의 증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이 어차피 부분이 공동명의로 하자 종부세를 낼 때 집을 처분할 때 더 유리하다. 지금 이거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공동명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유리하긴 한가요? 아, 남편분의 편을 들고 싶진 않은데요. 실제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집을 취득하고 보유함으로써 내는 이 취득세나 재산세는 이 명의를 분산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처럼 인별과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사람별로 나누면 나눌수록 절세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별적으로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차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두 분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면 세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다거나 해서 양도를 하시는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15억 원에 산 집을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억 원에 처분했을 때 처분이익이 5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단독명의로 처분하는 경우와 공동명의로 2억 5천만 원씩 계산해서 내는 경우의 세금 차이가 무려 양도소득세가 4천만 원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사연에서 우리 사연자분의 질문에 저희가 좀 답변을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우리 종합부동산세 부분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